네, 4.14 매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게 바로 이 매치예요. 코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let x equal 5 하고 1이면은 뭘 하고 2면 뭘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매치. 그래서 입력되는 값과 일치하는 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5죠? x가 5. 그래서 매치 x 돌려보면은 이렇게 5. 1이니까 5에 걸리니까 프린트 여기 걸린 거예요. 일종의 펑션 패대로 자바스크립트의 패대로 펑션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스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그렇죠? 하스켈에서 봤던 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패대로 펑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ll이에요. 이 중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뭐든지 해라라고 하는 거죠. 5라고 하는 건 뭐죠? 5는 이게 i32잖아요. i32에서 x가 될수 있는 것은 2의 32승 개의 숫자가 다될 수가 있죠. 그죠? 2의 32승 개에 해당하는 2의 16승 개만큼의 마이너스, 2의 16승 개만큼의 플러스 숫자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이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몇 개만 적고 나머지 전부 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요 매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치가 쓰이는 것은 옵션이죠. 그리고 옵션이고 그 옵션은 이남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져왔어. 픽셀에서 붙였어. 같이 보자. 자, 보시면은 이남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펑션이 하나, 두 개, 세개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프로세스 메시지라는 펑션도 또 하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 중에 하나 이거라면은 이걸 수행하고 퀴트를 호출하고 퀴트 여기 있잖아요. 이거라면은 또 마찬가지 요 펑션을 호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 펑션은 요 펑션입니다. 그죠? 어떤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하느냐니까 프로세스 매크로가 아니고 프로세스 메시지에 뭔가를 하나 던져주죠. A라는 걸 던지는데 A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Let A equal A를 메시지 타입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메시지 타입으로 하고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여기 제일 간단하네요. 요거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아규먼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를 호출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전달된 것이 이것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걸려서 얘를 호출하겠죠? 그럼 퀵 여기다가 뭔가 해볼까요? 프린트를 해주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주피트. 만만한 주피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주피트가 따라서 나오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 이남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그때